안녕하세요. 달걀 꼬그림입니다. 오늘은 서초구 무지개 다육에 나왔는데요. 예쁜 화분들을 세트 구성을 해 놓으셨네요. 한 세트의 가격은 5만원인데요. 이 낱개로 구입을 하실 경우에는 6만원이 훨씬 넘는 가격이고요. 거기에 택배비까지 무료로 하게 되면은 더 많은 혜택을 보실 수가 있고요. 앞쪽에는 이렇게 세트 구성을 8세트를 소개를 해 드릴 거고요. 뒤쪽에는 또 낱개로 멋진 수제 화분들을 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쪽에 세트 구성으로 되어져 있는 아이들도 전체적으로 또 수제 화분으로 되어져 있고요. 이천 자기야에서 인기가 좋은 화분도 같이 전체적으로 세트에 다 포함을 시켰고요. 그래서 하나하나 1번부터 소개를 해드릴게요. 꼼꼼하게 보시고 뒤쪽에는 낱개로 되어져 있는 아이들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번부터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1번 세트부터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1번 세트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다들 아실 거예요. 이거는 유튜브에서도 인기가 참 많았죠. 2000에서 이제 판매하는 거. 예, 화분이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살짝 농화분이죠. 이거 한번 사이즈 한번 볼까요? 이게 가로 같은 경우에는 10.5 정도 되고요. 세로가 11.5 정도 나와요. 이 정도 되고요. 이렇게 또 두 개가 이렇게 세트로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두 개 세트로 되어져 있고요. 이 화분 다 아시죠? 이 화분은 이렇게 농화분이에요. 꽤 큰 화분이죠. 이 사이즈 보면은 11cm가 나오고요. 16cm가 나오거든요. 이 화분도 하나 들어가 있고요. 이거는 2000에서 다 판매하시는 거 아시죠? 2000 자기야에서도 판매가 다 되는 건데요. 리본으로 되어져 있어요. 이런 화분에다가 다육이 신으면 참 잘 어울리더라고요. 이 정도 가루는 이 정도 돼요. 10cm 정도 되고요. 여기에 보면 또 이 화분이 들어가져 있어요. 예쁘죠? 이 화분이 다육이 심기 제일 좋은 화분인 것 같아요. 사이즈가 이렇게 세 개가 이렇게 들어가져 있어요. 색깔별로 이것만 해도 세 개를 한 세트에 2만원에 판매했었죠. 그리고 이거 예쁜 화분이 들어가져 있어요. 이 화분이 해바라기 화분은 다 해바라기 화분만 좋아하셔가지고 해바라기 화분이 다 판매가 되었네요. 그래서 이 그림으로 되어져 있는 아이 여기 하나 들어가져 있어요. 너무 예쁘죠? 이 아이들 목대 있는 아이들 심으면 참 예뻐요. 그리고 이 콩분 세트가 들어가져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10개가 포함이 되어져 있는데요. 1번 세트예요. 1번 세트 10개가 포함이 되어져 있는데 이런 아이들 이제 낱개로 계산했을 때는 6만원이 다 넘는 아이들 이렇게 5만원 세트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요. 2번 세트 한번 볼게요. 여기도 2번 세트에도 똑같은 이 화분이 들어가져 있어요.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요. 이렇게 이거는 라인이 살짝 들어가져 있는데 이거는 라인이 없는 아이하고 이렇게 세트로 들어가져 있답니다. 이렇게 가운데 들어가 있는 아이가 있고 이렇게 민자가 있는 아이가 있고요. 복주머니 스타일이 들어가져 있어요. 이것도 다 판매가 되는 거. 이 화분도 다 아실 거예요. 이렇게 농화분 큰 거 사이즈가 들어가져 있고요. 여기에는 이렇게 개구리 화분이 들어가져 있어요. 이런 아이들 다 낱개로 이제 주문을 하게 되면은 가격이 다 있는 아이들이고요. 여기에 이 화분이 들어가져 있어요. 보통 다 사이즈 다육이 심기 너무 좋은 사이즈들이에요. 또 가을에 이제 찬바람 나서 가을에 다육이들 많이 준비를 하니까는 이런 이렇게 착한 가격 세트로 이렇게 판매를 할 때 주문을 해서 놓으면은 다육이 이쁜 다육이들 심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사이즈도 보면은 사이즈가 꽤 커요. 12cm가 나오네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 이렇게 콩분까지 또 들어가져 있어요. 그래서 다육이 이제 또 많이 사시면은 이렇게 화분 세트 준비하셨다가 다육이 심어 놓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콩분이 있고요. 이렇게 사이즈 이것도 2번도 10개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요. 3번 보면은 3번도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3번 보면은 이렇게 라인이 있는 아이하고 민자가 있는 아이 이렇게 들어가져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 화분은 다 들어가져 있답니다.
이렇게 라인이 있는 아이가 들어가져 있고요. 민자가 들어가져 있는 아이들. 이거는 이 화분은 8세트 안에 이게 다 들어가져 있고요. 큰 농화분이 들어가져 있고요. 여기에도 3번에도 이렇게 복주머니, 이렇게 보석이 박힌 복주머니가 들어가져 있어요. 이런 아이들이 참 화분 심어놓으면 예뻐요. 그리고 이 세트가 또 들어가져 있거든요. 이렇게 파란색, 빨간색, 네, 꽃무늬. 이렇게 세트가 들어가져 있고요. 여기에는 이제 동그란 개구리가 들어가져 있어요. 이거는 동그란 개구리. 동그란 화분이거든요. 동그란 화분에 이렇게 들어가져 있고요. 이렇게 콩분이 들어가져 있어요. 6만 원이 넘는 아이들 5만 원 세트로 다 준비를 해 놓은 겁니다. 3번도 10개로 세트가 구성이 되어져 있고요. 4번 볼게요. 4번도 10개로 되어져 있고요. 이 아이가 들어가져 있어요. 이 민자하고 약간 들어가져 있는 화분하고 이렇게 두 개가 들어가져 있고요. 이번에는 농화분이 아니라 이 화분이 들어가져 있어요. 이 화분 다 아실 거예요. 이렇게 배수 이렇게 크고, 이렇게 사이즈가 이 정도 꽃 모양이 있는 거. 이런 화분들은 화분 판매하는 데는 다 있을 거예요. 이것도 다 이제 이천 자기야에서 판매하는 거죠. 사이즈 보면은 11cm가 나와요. 그래서 꽤큰 사이즈가 되거든요. 이런 그림으로 되어져 있고요. 이것도 한두 가지 종류가 있죠. 이것도 좀 가격이 낮은 아이가 있고, 조금 고급스러운 아이, 약간 몸값 있는 아이들, 가격이 있는 아이들로 되어져 있는데, 이거는 이렇게 조금 낮지만은 이렇게 들어가져 있고요. 여기에도 개구리 화분이, 동그란 화분이 들어가져 있어요. 이렇게 개구리. 이 화분이 들어가져 있고요. 여기에도 그림으로 되어져 있는 세트가 들어가져 있어요. 이렇게 파란 그림하고 빨간색 바탕이고요. 이거는 초록색 바탕이고요. 이렇게 들어가져 있고, 여기 콩분이 들어가져 있답니다. 이렇게 콩분이 들어가져 있어요. 그리고 10개로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3번, 이렇게 4번 세트도 보면은 다 6만 원이 넘는 거 5만 원 세트로 5만 원에 구성이 되어져 있고요. 다육이 심기 다 좋은 사이즈랍니다. 5번 세트 보면은 5번 세트도 이 화분이 들어가져 있는데요. 이렇게 라인이 가운데에 블록 안 들어가져 있는 아이하고 민자하고 이렇게 두 개가 세트가 되어져 있고요. 이 아이는 여기에는 이렇게 농화분이 되어져 있어요. 농화분에 이렇게 큰 아이가 들어가져 있고요. 여기에도 보면은 복주머니가 들어가져 있어요. 이렇게 예쁘죠? 이렇게 복주머니. 이런 스타일이 참 다육이 심어놓으면 예쁜데요. 이 사이즈 한번 볼까요? 이게 10cm가 나오네요. 약간 작은 화분이 이렇게 살짝 높고, 이런 화분이 여기 세트로 들어가져 있어요. 네, 군청색도 들어가져 있고요. 이렇게 빨간 바탕도 들어가져 있어요. 이렇게 세 개가 세트가 들어가져 있고요. 여기에는 이렇게 수제 화분이 들어가져 있답니다. 수제 화분, 이런 화분이 들어가져 있어요. 여기 안쪽으로 이렇게 푹 들어가져 있고요. 안쪽에 보면은 이렇게 배수구멍 크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수제 화분이 여기 하나 들어가 있어요. 이런 모양으로, 이런 색감으로, 여기에 직인도 찍혀져 있네요. 이렇게 되어져 있답니다. 이런 화분이 하나 들어가져 있고요. 여기는 콩분이 두 개가 들어가져 있는데요. 이런 화분이 들어가져 있어요. 이렇게 이런 모양이 들어가, 양쪽에 이렇게 모양이 되어져 있네요. 이런 콩분이 하나 들어가 있고, 이 콩분도 들어가져 있답니다. 네모난 콩분, 이게 동그란 콩분,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여기에 10개가 또 준비가 되어져 있고요. 6번 세트 보면은요, 6번에도 마찬가지로 이 세트는 또 들어가져 있어요. 이런 세트 들어가져 있고, 이렇게 꽃무늬가 들어가져 있답니다. 꽃무늬 들어가져 있어요. 이런 아이들은 어느 공방에서도 다 판매가 되는 아이고요. 이것도 리본 화분이 들어가져 있어요. 이 아이도 마찬가지로 또 자기야에서 판매가 되는 아이고요. 여기에는 이런 세트 3개가 들어가져 있어요. 파란색, 빨간색, 꽃무늬. 이렇게 3개가 들어가져 있고요. 여기에 수제 화분이 또 들어가져 있답니다. 이렇게 수제 화분이 구멍 엄청 크죠? 이렇게.
이렇게 멋스러운 수제 화분이 또 들어가 있어요. 다리도 아주 높네요. 이런 화분이에요. 멋스럽죠? 이런 화분이 들어가져 있고요. 여기에는 또 콩분이 들어가져 있어요. 네, 콩분이 들어가져 있고, 6번도 10개로 구성이 되어져 있답니다. 그리고 7번 볼게요. 7번도 이 세트로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이 세트 두 개가 이렇게 안쪽에 들어가져 있는 아이하고 민재하고 두 개가 들어가져 있고요. 7번에도 이 꽃무늬가 들어가져 있는 이 화분이 들어가져 있어요. 이런 아이들 낱개로 사도 가격이 있는 아이고요. 이렇게 또 네모난 노란 화분이 들어가져 있어요. 여기에요. 그리고 이 아이는 여기에는 이 세트가 들어가져 있어요. 이렇게. 이런데 이렇게 살짝 초록색 무늬가 들어가져 있네요. 이런 것들은 정말 다육이 심어놓으면은 이렇게 까칠까칠해서 통기성이나 물마름이 좋겠지요. 그리고 이 화분 세트가 들어가져 있어요. 이렇게 빨간 바탕, 예, 약간은 베이지 바탕, 이거 초록색 바탕 이렇게 들어가져 있고요. 여기에는 예, 미니 콩분이 들어가져 있답니다. 그래서 이 아이도 7번도 10개 세트로 되어져 있어요. 7번도 이렇게 10개로 되어져 있고요. 8번 볼게요. 8번 세트도 보면은 이렇게 라인이 있는 아이, 이렇게 그다음에 민자가 있는 아이, 이렇게 세트, 이 세트가 들어가져 있고요. 여기에도 보면은 이렇게 꽃무늬 화분이 들어가져 있어요. 꽃무늬 화분이 들어가져 있고요. 이 아이가 또 들어가져 있어요. 예쁜 해바라기 화분이 다, 해바라기 그림이 다 나가서 이렇게 멋진 낙엽이 그려져 있는 화분이 들어가져 있고요. 여기에도 보면은 이런 화분이 들어가져 있어요. 제일 무난하게 심을 수 있죠. 다육이 심어 놓으면 참 예뻐요. 그리고 이 세트 들어가져 있어요. 빨간색, 그다음에 파란색, 그다음에 꽃무늬 이렇게 들어가져 있고요. 이 세트가 들어가져 있어요. 콩분 세트가 이렇게 들어가져 있거든요. 이 아이들도 이렇게 10개로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따져도 이 아이들이 한 개당 5,000원이 되는 거죠. 정말 착한 가격으로 이렇게 세트 구성을 했어요. 그리고 택배비 또 무료죠. 이렇게 착한 가격으로 세트 구성이 되었을 때 준비해 놓으셨다가 예쁜 다육이들 심어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낱개로 또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할게요. 이쪽에 보면은 이렇게 화분이 또 준비가 되어져 있어요. 이런 아이들 하나씩 볼게요. 이런 아이들은 이제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통나무 식으로 되어져 있죠. 이렇게 발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안쪽에 배수구멍이 되어져 있고요. 이런 수선화 꽃 같이 코사지가 붙어져 있거든요. 이렇게 핑크색의 통나무 모양으로 되어져 있는 아이. 가격은 보면은 4만 원으로 되어져 있어요. 가격은 4만 원이고요. 사이즈 한번 볼게요. 이게 화분 사이즈는 전체적으로 보면은 18.5cm가 나오고요. 이 안쪽에는 한 13.5가 나와요. 그리고 높이는 이 정도 된답니다. 한 12cm 정도 나오고요. 이 아이들은 이제 하나씩 있는데 번호가 없기 때문에 이 그림으로 이제 확인을 하셔서 주문을 하시면 되고요. 이 아이들은 이렇게 빨간 해바라기가 그려져 있네요. 이런 것도 다 수제 화분이랍니다. 전체적으로 소개해 드리는 건 전부 다 수제 화분이고요. 이런 모양으로 되어져 있어요. 예쁘죠? 이런 아이들 다육이 심어 놓으면 참 예쁜 아이들이에요. 여기 라인이 살짝 들어가져 있고요. 안쪽에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해바라기 그림들이 다 틀려요. 그래서 그림으로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진노랑 해바라기가 있고요. 사이즈 한번 볼게요. 사이즈는 다 똑같고요. 사이즈 보면은 지금 10.5cm가 나와요. 10.5cm 나오고 높이는 16cm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 수제 화분이기 때문에 조금씩은 다 오차 범위가 있어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은 조금씩은 다르기 때문에 오차 범위는 있고요. 그다음에 이 아이는 주황색 꽃이 3개가 달려져 있네요.
이렇게 주황색 꽃이 있는 이 화분이고요. 이렇게 무늬가 있어요. 이렇게 바탕에 무늬가 다 틀리네요. 이런 꽃 모양이 있는 아이도 있고 이런 빗살 무늬 이런 모양이 되어져 있는 아이도 있고요. 이 아이는 이런 모양으로 비닐 모양으로 되어져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찍혀져 있는 모습이고 이 아이는 해바라기가 4개 달려 있네요. 이런 아이들은 개당 28,000원 하네요. 28,000원인데 이렇게 멋스러운 화분이고요. 이번에는 이런 모양이 뭘까요? 이렇게 사탕 모양인가요? 이게 만두 모양인가? 송편 모양인가? 이런 모양으로 아주 멋스럽게 되어져 있어요. 이렇게 코사지가 아주 예쁘게 붙어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좋은 공방분 거예요. 좋은 공방분 거. 이런 모양으로 되어져 있거든요. 이렇게 아주 멋스럽게 심어 놓을 수 있는 화분이에요. 특이하죠? 이런 화분은 흔치 않는 것 같아요. 이런 화분으로 되어져 있는데요. 이런 화분은 안쪽 내경을 한번 볼게요. 이 정도 제가 지금 재고 있는 사이즈 이렇게 보시면 안쪽으로 볼게요. 한 10cm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높이는 이쪽에 한쪽 가운데 쪽에서 보면은 9cm 정도 나와요. 사이즈는 이렇게 된답니다. 예, 안쪽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자, 다리는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꽃 코사지가 있고요. 뒤쪽은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좋은 공방문만에 이런 점점점 점박이 있는 모양을 냈어요. 그리고 이 코사지, 꽃 코사지하고 얘가 이게 뭘까요? 이렇게 노란색. 이게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배수가 있고요. 뒤쪽으로 보면은 이런, 뒤쪽은 다 똑같아요. 그래서 앞에 코사지만 조금 다르죠. 이거는 빨간 코사지가 있어요. 빨간 꽃 예쁘죠. 이거는 참 멋스럽다고 표현을 해야 되겠죠. 이렇게 세 개가 있어요. 그리고 이것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거 많이 나왔었죠. 인기 참 좋았던 화분이에요. 지금도 이제 계속 인기가 좋은데요. 바탕에 이런 꽃무늬가 들어가져 있어요. 그래서 울퉁불퉁 하고요. 네모난 화분인데 이 아이는 사이즈 한번 볼게요. 사이즈는 이렇게 보면은 거의 비슷한데 아무래도 수제 화분이라서 조금씩은 다른 듯 합니다. 이쪽 거를 볼게요. 이거는 이제 10cm가 나오고요. 또 10cm가 나와요. 다 외경 사이즈고요. 높이 보면은 이것도 수제 화분이기 때문에 조금은 오차범위 있답니다. 10cm 정도 되고요. 이거는 11cm 정도 되고요. 사이즈는 이 정도 돼요. 이렇게 정사각형으로 되어져 있고 아주 꽃이 참 예쁘게 되어져 있어요. 가운데 이렇게 나무 기둥이 있고요. 꽃이 이렇게 피어져 있네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약간 핑크색 꽃. 이렇게 예쁜 핑크색 꽃도 있고 이런 화분도 다육이 심어 놓으니까 참 예쁘더라고요. 이게 이제 처음에 나왔을 때 참 예뻐서 다육이로 많이 심어 놨었는데요. 이런 아이들. 이거는 살짝 보랏빛이 있는 아이고요. 이 아이는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꽃이, 핑크색 꽃이 있고요. 이 아이는 노란색 꽃이 이렇게 있답니다. 이런 아이들은 이제 개당 2만원씩 하고요. 이것도 다 수제 화분이고 다육이들한테 다 좋은 화분이죠. 이 아이는 이런 모양으로 되어져 있어요. 멋있죠? 이런 아이들은 어떤 거를 심어야 될지 고민을 조금 해봐야 되겠죠. 이런 아이들 보면은 이렇게 배수가 확실하게 되어져 있어요. 이런 아이들은 이제 합식을 하면 참 예쁘겠죠. 이렇게 되어져 있는 아이인데 이 아이는 여기가 이제 19cm가 되고요. 사이즈 보면은 이렇게 19cm가 나오고요. 높이는 13cm 정도 나오고요. 이 폭은 여기에서 이렇게 보면은 9cm 정도 나오네요. 이렇게 주물럭 화분으로 만들어진 이 아이는 가격이 4만원이랍니다. 사이즈가 그렇게 작은 아이는 아니에요. 그래서 다육이를 어떻게 선택을 할지 합식을 어떻게 할지 한번쯤 생각을 해서 심어 놓으면 너무 멋질 것 같아요.
이렇게 코코사지가 이렇게 붙어 있는 아이는 너무 예쁘죠? 깔끔하니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이게 하얀색도 아니고 약간 베이지색으로 이렇게 모양을 냈네요. 지금 소개해 드리는 거는 전부 다 수제 공방분이고요. 이 아이는 가격이 26,000원 하네요. 사이즈 한번 볼게요. 사이즈가 외경으로 보면 11cm가 나오고요. 높이는 9.5 정도 돼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이렇게 되어져 있는 화분은 26,000원이랍니다. 가격이.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토우분이 있어요. 토우분은 많이들 아시죠? 이렇게 토우분이 4개가 되어져 있답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가격이 2만 원 해요, 하나에. 그리고 이 아이 볼까요? 이렇게 꽃에, 노란 꽃에 있는 아이. 이렇게 여자아이가 이렇게 있네요. 이렇게 열심히 노래를 부르고 있나요? 노래하는 모습 같기도 하고요. 이 아이는 남자아이네요. 남자아이는 꽃이, 이렇게 파란색 꽃이 있고요. 이 아이는 어떤 표정일까요? 이 아이도 이렇게 빨간색, 주황색 꽃무늬가 있는 아이고, 이 아이는 노란색 꽃무늬가 있는 아이예요. 이런 아이들은 이렇게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것 같아요. 참, 그쵸? 이게 나무 모양일까요? 이런 모양으로 이렇게 빚어서 손으로 이렇게 주물럭주물럭 빚어서 이렇게 놓은 이런 모양인데요. 안쪽에도 이렇게 무늬가 되어져 있네요. 이렇게 안쪽에도 무늬가 되어져 있고요. 이렇게 발은 이렇게 되어져 있답니다. 이런 아이들 가격이 2만 원 해요. 한 개당 2만 원 하고요. 사이즈 한번 볼게요. 사이즈는 9cm 정도 나오고요. 높이는 10cm 정도 나와요. 이렇게 사이즈는 거의 비슷할 것 같아요. 오차 범위는 조금은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토우분도 가격 2만 원이랍니다. 개당. 그리고 이 아이 세트 구성에 넣고서 이 아이가 개구리 화분이 하나가 남아있네요. 잠자리가 있어요. 이렇게 부들 그림도 그려져 있고요. 아마도 연못의 개구리 같아요. 이런 아이는 개당 만 원이랍니다. 이렇게 네모난 화분으로 되어져 있고요. 사이즈 한번 보면은 10cm가 나오고요. 이 아이도 9cm가 나와요. 세로는 9cm가 나오고요. 이 아이는 하나밖에 없네요. 또 이렇게 특이한 화분을 하나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 화분에는 이렇게 파이 조각 같은가요? 피자 조각 같은가요? 이렇게 이게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거 보니까는 피자 조각 같아요. 이런 모양으로 되어져 있고요. 이렇게 아마도 모래를 붙여진 그런 모습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배수구멍 이렇게 뚫려 있고요. 다리는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모양으로 되어져 있어요. 보면은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옆에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여기 뒤쪽에는 이런 모양. 그냥 민자 모양이고요. 이렇게 되어져 있는 모양. 여기에는 이렇게 손잡이가, 여기 앞에만 이렇게 손잡이가 있답니다. 이런 모양. 이런 아이들도 심어 놓은 거 봤는데 제가 한번 또 심어 놓은 것도 같이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런 아이들은 가격이 2만 원 합니다. 이 아이 가격이 2만 원. 낮게 이 아이도 하나 있네요. 그리고 이런 그림으로 되어져 있는 아이가 있어요. 이렇게 고양이 얼굴이 있거든요. 고양이 얼굴. 고양이 얼굴이죠. 이런 아이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가격은 2만 원이랍니다. 이런 아이. 사이즈 한번 보면은요. 사이즈는 10cm. 그다음에 이것도 10cm 이렇게 나오네요. 그리고 10cm가 나와요. 또 이렇게 진한 파란색으로 고양이 얼굴이 되어져 있는 아이가 있고요. 이 아이는 연보라색으로 되어져 있어요. 앞에 머리는 이런 모양으로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다리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이 아이도 이렇게 연보라로 되어져 있네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 낱개로 해서 가격은 2만 원이랍니다.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여기 보니까는 개구리가 하나 더 있네요. 동그란 개구리가 있는데요.
이렇게 그림은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이거는 둥근 모양이랍니다. 아까 네모난 모양을 보여드렸었는데요. 얘는 둥근 모양이고 거의 이제 10cm, 9.5cm 나오고요. 높이는 이 아이도 9cm가 나오네요. 그래서 화분이 이렇게 개구리 화분은 이렇게 둥근 거 하나하고 네모난 화분이 남아져 있어요. 이렇게 둥근 화분하고 두 개가 있고요. 이렇게 해서 화분은 세트 구성으로 한 거하고 이렇게 낱개로 되어진 아이들 토우분이라든가 이렇게 다 수제 화분으로 되어져 있는데요. 좋은 공방분이라든가 이렇게 꽃무늬가 있는 공방분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화분들을 소개를 해드렸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